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제 열린 LPBA 결승전에서 스롱 피아비 선수가 우승한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. 챔피언십 포인트. 네, 흰 공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치워졌고요. 그림과 같은 빗겨치기 대회전을 가볍게 성공시켜서 2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. 저도 연습을 해봤는데요. 피아비 선수와 비교해서 저는 스트로크가 완전히 엉망이네요. 이번 배치에서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사용하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치면 짧게 실패하기 쉽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은 무회전에 조금 느린 속도로 친 것입니다. 그런데 피아비 선수의 이번 우승은 7점째 득점을 잘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. 스롱피업이 석점 남아있습니다. 그렇지는 뒤돌리기인데요. 몸쳐서 잘 돼야죠, 정확하게 지금은.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했습니다. 이후에 평범한 처리 잘 역돌리기와 됐어요. 빗겨치기 대회전이 서면서 연속 사점.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여기서 같습니다.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정말 멋진 샷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. 네, 다시 기량을 발휘합니다. 이번 배치는 당구박사 앱의 프로샷 중 LPBA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